많이 빠졌다. 돈이 너무 부었다. 아, 붓긴 부었네. 아, 진짜 부었네. 왜? 진짜 왜 이렇게 웃어? 울었어? 잠, 아니야, 잠을 안 잤지? 잠 어제 11시부터 잤어. 엄청 일찍 잤어. 어제 진짜 미친 듯이 아, 그거 나 피맛 좋은 것 같다, 내가. 일로 와, 일로 와. 지나, 여기. 누른 게 있다, 이거지? 누른밥이 아니라 누른 게. 진이 레어 많이 먹다. 왜?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닭갈비를 시켜서 먹고 비벼서 먹어. 밥 먹었어? 요즘은 교복 안 입고 다니냐? 요즘은 교복 안 입고 다니냐? 응, 됐어. 아니, 아빠 인현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왜 자꾸 옆에서 끊어? 나의 말을 끊는 그 말이 중요한 얘기도 아니야. 어, 맞아. 이거 재밌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빠 끊었잖아, 그걸. 아니, 끊는데 뭐.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자 이런 얘기지? 귀를 안 기울여서라도 자르면 안 되지, 저거도. 아버지 멘탈 나가심. 아빠에게 또 진행의 특기인데 약간. 아 그게 아, 그, 아 선생님이세요? 이쪽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왜 코를 푸세요 뭐 이런 거. 진짜 신기하다. 아빠 학교 오잖아 바로 왔어요. 그건 자르지 않아도 기분 나빠. 아, 끝나고 말이죠. 왜냐면 내 말 귀 기울이고 있다고 있는 뜻이 아니니까. 야,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지. 야 이제 고3이네? 우리 언니가 고3이라니 그다음 나야. 어떠니? 와 진짜 말도 안 돼. 고3은 굉장히 늙은 사람인 줄 알았어. 언니 한우 맛있어? 언니 한우 맛있어? 아빠지. 아빠지. 우와 자기가 아빠지. 말을 끊어. 아빠지. 아빠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민이랑 나랑 유전자가 같다는 얘기네. 민이는 유전자가 같대. 유전자 탑. 감기 걸렸다면 유전자 같아서 그렇지. 자기도 왠지 피곤하다래.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아, 알았어. 아, 근데 아빠 유전자나 못 받은 것 같아. 수학을 못 하잖아. 아 잠깐만 휴지 대기시켜놓고 잠깐만. 왜 우는 거야? 왜 우는 거야? 아, 아 드립이잖아. 아빠도 드립인데 왜 아빠 드립을 그러니까. 아빠도 얘네들 되게 웃긴다. 몰라. 아 너네들 진짜 아빠도 야, 너무 그러지 마. 너네들 진짜 아빠도 야, 너무 그러지 마. 아, 역시. 엄마가 한마디 주시네. 왜냐면 또 남편 바라기셔요 저분이. 엄마도 고생이다. 그치? 3년 내내. 그러니까. 3년이 뭐. 뭐니? 오빠까지 4년이지. 아니 그냥 연달아서. 연속으로. 아 진짜 거니까. 나는 정말. 재수까지 치면 5년이다. 아, 그러네. 계속 고3 있는 거네. 아.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요새 갱년기야. 내비네. 아버지 요새 갱년기야. 내비네. 뭐래 엄마가 갱년기면서. 아니 아버지도 갱년기. 아빠도 요즘에 갱년기야. 스트레스가. 어. 아빠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강박하고 있으니까 자 에너지를 주세요. 에너지 키 받으시는구나. 에너지를 주세요. 아 이렇게 안으면서 맞아 에너지 받아야 돼요 딸들한테. 에너지를 주세요. 에너지. 엄마는 안 해, 엄마? 엄마는 안 해, 엄마는 안 해. 아, 서운해. 이러면 안 되죠. 서운할 것 같아. 아, 미치겠다. 아. 가자. 가자. 어, 아, 큰 딸은 여기 있구나. 아, 아 학교를 안 가지. 시험 끝났으니까. 시험 끝났으니까. 와, 모처럼 큰 딸이랑 계시네요. 그러네, 인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니, 오랜만에 같이 있으니까 좋았겠어요. 제일 좋아하시잖아, 또. 19살 때까지는 정말 살가웠는데 조금은 약간 공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네. 연애할 때 그 느낌은 아니었어. 연애할 때. 딸기 폭포를 했어. 아 진짜 애 맞네. 야, 알바 얘기해봐요. 어? 이분 나올 거라서?
아니. 돈가스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콜을 받고 있어요. 아, 이때 아,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이상한 그 계산대 로망이 있어가지고 캐시어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막 띡띡 누르는 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안 먹었는데 접시깨 뭐지? 유리잔 유리창을 깼어? 유리잔 유리잔 우리 맥주값 같은 거 하얀 거? 근데 뭐 내가 직접 들어간 건 아닌데 누가 쳤지? 내가 접시 갖다 놓다가 그 접시가 미끄러져서 그건 네가 깬 거야 아니 접시는 왜냐면 무생물이잖아 몇 개나 깼는데 하나 그 다른 사람도 깼어 우리 딸도 식당에서 알바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다음부터 식당 가면 그릇을 모아줘 아 그 딸이 그런 걸 했다 그러니까 맞아 화장하네. 이때 진짜 이런 거 신경 쓸 나이지. 뭐 입시 때문에 저런 것도 못했을 텐데. 이나 가자. 가긴. 아, 아빠랑 어디 가나 보다. 아빠랑 데이트 가나? 아, 이니랑 제가 자주 사실은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네. 그렇게 입을 거야? 잠깐만, 막. 그래, 이거 이쁘다. 아빠는? 아빠도 이렇게 입은데? 나랑 색깔 맞추려고. 봐봐. 커플룩처럼 입으시게요? 네네. 아빠 추울 듯. 목도리 하면 되지, 뭐. 괜찮네.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잠깐만, 이거 백에. 백, 여기에 이게 옷이 껴가지고. 이다 잘 갔다 와 예쁜 거 사와 처음으로 야 되게 보기 힘든 그림인데 펭귄이 집 잘게 잘게 들고 주세요 귀엽기만 했지 뽀뽀는 안 하시네요 아니 근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쑥스러워요 평상시에는 하세요 카메라 다 철수하면 하죠 네. 아, 왜 이렇게 부부관계를 의심하세요? 의심하셨는데 부부관계까지 여기 남대문이에요? 네 여기는 진짜 다 싸고 다 좋고 아 너무 좋아 저거 먹어야 돼 저거 저거 저 호떡 만두도 유명한 데 있던데 지금 몇 년 만에 나왔지, 아빠랑? 둘이 나온 거는? 한 1, 2년. 그래도 너랑은 내가 단둘이 데이트 많이 했어. 다른 사람들하고 거의 못했고. 그래도 최근에 시험 공부하느라고 한 번도 못해가지고. 맞아. 아빠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회사 앞으로 와라. 이러면 제가 가서 이제 저녁에 아빠 퇴근하면 맨날 같이 명동 걷고 옷 사고 그랬어. 저만 옷 사와가지고 동생들이 좀 질투를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유난히 좀 편애하셨구나. 네, 얘를 편애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도 좀 많이 저를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죠. 못 받으려고 해가지고. 아니,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 우와, 잡채부터. 정말 맛있어.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안 먹어봤는데 먹어봐야 되겠다. 연인처럼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 또 하나 사서 나눠 먹으면 더 맛있어, 또. 나 원래 야채 이런 거 좋아해. 좋아. 맛있어. 앙꼬가 진짜 많아. 이거 예쁘지 않니? 예? 이렇게. 아, 요새 이거 써야지 인싸돼요. 예, 인싸됩니다. 신용만 해봐 그냥. 진짜. 아. 어머 이쁘네. 어머. 야 이거 네 거다 이거. 이건 얼마예요? 이거 얼마? 싸게 8,000원? 싸게. 진짜로? 유니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아빠가 쓰시려고? 아빠를 내가 쓸게요 그러면. 아, 또 카드 긁어야 되잖아. 그럼. 아니 이거는 이거는 불 들어와요.
이거는 불이 들어옵니다. 보이시나요? 어. 아빠랑 같이 하실래요? 하시겠어요? 이거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니는 머리 눌리고 이거 쓰고 돌아다니. 완전 좋죠. 따뜻하기도 하고 지금 바람 불잖아요. 야 지금 너무 따뜻하다 이거. 알았어. 표정이 지금. 아 좋 너무 예쁜데 네. 집에서. 정말 전형적인 데이트인데? 저렇게 입포하셔가지고 시집은 어떻게 보내시려고 그러세요? 아 이거 봐. 여기 목걸이 많이 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딸 목걸이 사주러 일부러 가신 거예요? 네네. 액세서리. 목걸이 사고 싶다면서. 이것도 이뻐요. 이것도 심플하고 이뻐요. 특이하다. 그죠? 붙어 있네, 그지? 네. 괜찮다. 한번 해볼래? 여기에서 목도리만 살짝 빼고 포트를. 아니 아버님. 아니 아버님. 이거 지몬미 목걸이 소품을 많이 안 해주신 게 티가 나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지.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너무 특이해서 봐봐. 커트를 살짝.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깨끗해요.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네. 그치? 인기 상품이죠. 나도 이거 괜찮아. 괜찮지? 이거 화려하지 않고. 엄마 거, 엄마 거.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사셔야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얘를 좀 질투했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그걸 느껴지죠? 네. 느껴져요. 느껴질 거예요. 네. 이 집이 유명하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글바글거리네. 뭐 먹을래? 나 손칼국수. 손칼국수 먹을래? 어. 아빠는 좀 다른 거 시켜야지. 너는 손칼국수. 아빠 보리비빔밥. 여기요, 사장님. 네. 아이고, 근데 네. 우리 여기 손칼국수 하나에다가 네. 이거는 뭐예요? 손칼국수에다가 보리비빔밥에 냉면 나오는 건가요? 칼국수가 크게 나오고 보리밥 중간, 네. 냉면 중간에서 세 가지. 와, 너무 싸다 이거. 5천 원? 5천 원. 나 여기 못 가봤는데. 그리고 나는 그러면 손칼국수 하나, 보리비빔밥 하나 주세요. 네. 제일 좋아해 칼국수를. 아빠가 안내했을 때 좋았어요. 우리 딸이 칼국수 좋아하거든요. 이니를 위한 코스네요. 이나, 그 옷이 너네 약간 베이지색 어울려. 이미 산다. 베이지랑. 미니 전화 왔다. 미니. 미미. 아빠 여기 칼국수 집인데. 어디냐고. 약간 화났어. 화났죠. 인연이랑 둘이서만 남대문 갔던 소문이 들려요. 알았어, 빨리 와. 칼국수 집이야 여기. 거기 유명한 거기. 남대문 초입에 있는 거야. 이러시면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네, 지금 갈게요. 네. 미니가 셈이 많거든요. 맞아요. 어느 분이 보리밥이에요? 저요. 와. 많이 드세요. 예.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야. 근데 양도 많아. 미니 와야지. 맛있다. 아빠. 미미! 왔어! 언제 왔어? 미미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근처에 있었나 봐! 밍! 하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 빼고 뭐 먹는 거야? 야 이제 너무 기가... 어디 앉아야 되지? 이쪽으로 앉아, 이쪽. 너는 뭐 먹을래, 방금? 조금만, 알아, 조금만 들어봐. 언니 뭔데? 나 손칼국수. 나도 근데... 손칼국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원래는 상중중으로 나가거든? 우리가 손칼수를 다른 걸 시켰어. 칼국수는 무조건 그때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상상중이 나오는 거야. 나도 손칼국수.
너 잔치국수도 안 좋아하냐? 아, 난 손칼국수 먹을 거야. 아주 다양하게 먹으면 아빠도 뺏어 먹으려고 그랬지 뭐. 난 손칼국수 먹을 건데. 모든 메뉴. 사장님, 손칼국수 하나 더요. 이분 화가 잔뜩 나셨네. 오늘 학교는 안 보고 싶었나 봐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질투한다. 저거 자기 안 보고 싶었니? 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렇지. 영화 보고 자지. 3학년 언니들은 학교 안 나오게. 아 오늘 뭐 3학년 언니들이 대학 어떻게 가는지 그런 거 해줬거든? 근데 내 얘기가 아니더라고. 귀여워. 근데 고추 좀 더 달라야겠다. 그렇지. 진이 언니는 어디, 왜 어디 갔어? 오늘 대토론회 있대. 그거 사회래 사회. 될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은 먹나 보다. 많이 먹네 민희가. 하루에 한 끼만 제대로 먹기로 했대. 이모 이거 고추장 좀 더 더 주세요. 그래요. 아가씨 얼굴도 조용해. 예쁘네요. 조용해. 이모도 예뻐요. 김 좀 줘. 김종진 하면서 밥을 가져가네. 까르르 밥을 좀 줄게. 아! 알았어. 미견 혼종이 돼버렸어. 왜, 왜요? 왜 뺏었어요? 막 섞었잖아. 섞어서? 어. 맞아. 내가 먹던 거 이렇게 섞고. 아빠 맨날 그런다고. 어, 진짜 아빠. 너무 자비가 없는 거 아니야? 저번에 샤브샤브를 먹었어. 얘가 그게 일반 샤브샤브 아니라 버거야. 이렇게 먹는 거야, 갑자기. 야, 근데 이런 거 먹을 때 밥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럼 공깃밥을 시켜서 혼자 먹으면 되잖아. 갑자기 다 마는 거야, 그 국물에. 와, 그때 오빠랑 나랑. 아빠 진짜 자비 없다. 나 소고기 혼자 굽고 있었거든? 응. 갑자기 침입해서 스푼 좀 먹더라. 내가 빨리 분리해서 다 굽고 빨리 접시에 뺐거든? 그때 자기 스팸도 내 소고기 접시에 올려놔. 그래봐요. 그게 뭐가 잘못돼? 두해 매니 매너? 아니 소고기 구울 때 스팸 옆에서 같은 그것도 소고기야 스팸도. 스팸이 어때 소고기야. 돼지라고 하면 소고기 먹겠다. 야 그럼 국물에다가 밥 같이 말아서 먹으면 되지 뭘 그래 이거. 예쁜 아가씨 고추장 나왔어요. 아 감사해요. 아, 예쁜 아가씨. 이효정 싫어? 고추장. 어 아빠 좀 줘 아빠. 야 이거 국이라고 해도 먹겠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야 15,000원에 저렇게 상다리가 부러져요? 아홉 개. 대박. 독특하게 생겼어. 맛있다. 잘라줘. 진짜 손칼국수야. 이거 맞대? 어머 목걸이 자랑한다. 목걸이 자랑했어요. 큰일 났다. 왜? 왜 웃었을까? 누구야? 야, 아버님. 누구야? 누구랑 쨔쨔 많이 넣어. 너 엄마 거 같아 보였나 보다. 왜? 왜? 왜요? 나도 이거 사줘. 나도 이거 사줘. 그렇지, 그렇지. 이건 내 이거? 이건 내 거야, 내 옷이야. 아니 그거 말고 나도 뭐 사줘. 목걸이 같이 나도 뭐 사줘. 너? 응. 어렸을 때 저랑 진이 언니가 진짜 많이 얘기했었는데 아빠한테 왜 이렇게 편애를 하냐. 뭔가 아... 언니랑 아빠랑 더 친한 게 느껴졌으니까 어렸을 때 많이 질투 났었죠. 왜 언니랑만 명동 가고 우리랑은 안 가냐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진현이랑 저랑 열불이 났었죠. 민희는 아빠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무 좋아하는데 데이트를 안 해주니까. 사줘야지. 시험 끝나면. 응? 시험 끝났는데? 수능. 아 2년 후에? 아, 하나 사주시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 계속 그렇게 해? 편할 것 같아. 야, 너. 너 선물이다. 너 거야. 정말이다, 이거. 아, 그거 하고 다니는 데 엄청 욕하고 다녔는데. 아니야, 딱 너야, 이거. 서버 아니야, 서버 한번 아빠가 쳐다보게 해, 아빠. 쳐다봐.
아니 아빠 쳐다보게 한번. 쳐다보면 되겠다. 아, 구경해보게 한번. 아니야. 좀 야 한번 나는 길거리에서 쓰고. 다 썼어. 한번 써봐.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